다음 대결팀 두 팀을 소개합니다. 8강 대결 먼저 각양각색 매력으로 여심을 박살내는 하트 브레이커들입니다. 오 대박. 지드래곤 팀의 박지현, 김용필 나와주세요. 나도 원이도 굴리지 않아요. 어우 미치죠. 지금 뭐 거의 지드래곤 느낌 납니다. 최고죠. 그렇다면 이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출격을 합니다. 아내 사랑과 아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트롯계의 최수종을 꿈꾸는 남자들, 최수종 팀 최수호 최종태 나와주세요. 와 대박. 아버님 이거 좀 그만해. 여전하신데 이거. 아버님 텐션 장난 아니야. 아니 근데 저희가 사전에 가장 붙고 싶은 팀 투표를 받았는데요, 지드래곤을 제외한 총 7팀에게 몰표를 받았습니다. 네네. 오. 네, 나머지 7팀이 저희 팀하고 네. 하고 싶다고요? 지드래곤 뽑았어요? 나도 쌌다. 제 가장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 그렇군요.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영표보다는 뭐 몰표 이왕 받는 건 낫지 않겠습니까? 좋지요.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꼴찌 클럽 1대 회장과 2대 회장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1대 회장님과 예. 그래서 꼴찌 클럽을 굉장히 얕본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전 인터뷰에서 김용필 씨가 다른 팀은 다 괜찮은데 최수종 팀만은 좀 피하고 싶다. 오. 네. 지난번에 저 최수호 아버님이랑 대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겨서 이겼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예. 그렇죠. 우리 수호 아버지 95점. 정성껏 불렀어요. 김용필 맥주임. 김용필이 이겼습니다. 아 수호 아버지를 이기고. 안돼. 괜찮으세요? 또 이기면 마음 아플까봐. 네. 아버님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제가 마음이 녹거든요. 아. 그래서 아버님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예. 그 용피 씨한테 지고 나가지고 네네. 수호 아버지로서 체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기기 위해서 좀 제가 빨리 입국을 해서 현지 적응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현지 적응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지 적응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훈련했습니까? 저기 수호 엄마랑 노래방에서 했어요. 아 수호 엄마랑 노래방에서? 예. 그런 게 비밀스럽게. 그래서 이기에서 오늘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아 사전 현장 훈련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아 좋다. 예. 자 그러면 최수종 팀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고서 오늘 꼭 정말 이기기에서 네. 우리 수호랑 초등학교 때 열심히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모나리자 준비했습니다. 모나리자 준비했습니다. 아 목소리가 엄청 벌써 목을 푸시네. 자 그러면 자 지드래곤은 어떤 노래 부릅니까? 삐딱하게. 저희는 구창모 선배님의 희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지드래곤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드래곤 팀의 희나리 음악 주세요. 다시 하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 하면 돼. 사랑 안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소.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소. 내게 무슨 마음에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겠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열창을. 내게 무슨 마음에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회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회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아, 좋다. 네. 중간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점수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드래곤 점수는 90점. 우와. 말도 안 돼. 90점.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엔지. 처음에는 노래가 들어가지 않았었던 부분이에요. 아, 그랬나? 레드카드. 아니, 처음에는 노래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야. 그러니까 나상도 씨가 나레이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운 좋았다, 운 좋았어. 일단은 상대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아버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 아직도 99점, 100점은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긍정적입니다. 네. 예. 그렇죠. 아, 시작 전에 저희 응원 있습니다. 아, 응원 있어요? 네네. 자, 조용필 씨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최수정 불러보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100점 나와버려. 파이팅!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대선배님께서 아버지가 감사하네.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도 파이팅! 오, 뒤도셨어. 최수정팀 모나리자 음악 주세요. 오오 박자 놓치지 않고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멋있어 멋있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예예예예. 무리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우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이토록 아쉬워. 최수종팀 접수하기 합니다. 최수종. 자, 최수종팀 접수하기 합니다. 최수종. 99회. 최수종. 99회. 최수종. 99회. 최수종. 아, 실패. 3점 차이. 너무 죄송하다.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아버님 나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네. 아, 그러니까. 자, 지드래곤 팀 이불 세트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